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포메이커스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그 코딩을 공부하고 있는데, 코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 코딩을 공부하고 있는데, 제 유튜브를 처음부터 한 2년 정도 됐는데, 한 2년 전부터 이렇게 뭐 3D 프린터나 아두이노 그리고 프로그램, 요즘 최근에 들어서 이제 C 언어 또 프로그램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조금씩 이제 아주 좀 어떻게 보면 완성이라기보다는 조금씩 이제 뭔가 응용하고 적용을 하는 것에 조금씩 이제 자신감이나 또,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것들이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이기 시작하는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처음에 이제 뭔가 이렇게 도전하거나 이럴 때는 상당히, 새로운 분야다 그러면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울 때는 되게 어려워 보일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아, 재밌게 해야 되겠다, 재밌게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은 했지만은, 이거 생각보다 이게 어렵구나, 어려운 분야구나,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겠구나, 내가 이걸 배워서 당장 써먹을 수나 있을까? 하는 것들, 뭐 언제쯤이나 써먹을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은 이제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그거 하나는 있는 것 같아요. 그거 하나는. 예.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배울 때는 정말 저도 이거 아두이노나 이런 것을 공부할 때는 뭐 책은 아마 그 서점에 있는 책은 거의 다산것 같아요. 뭐 3D 프린터 관련된 것들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막 거의 여기 책들인데 관련된,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화면을 좀 맞추고 있는 중. 네, 그대로 하겠습니다. 거의 많은 부분들을, 많은 책들을, 뭐, 한 2년 가까이 또 독학을 하다 보니까 그 분야에 관한 책들은 뭐 상당히 많이 사고, 부품들도 그 관련된 뭐 전기, 특히나 제가 이제 아두이노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두이노 관련된 센서, 부품, 책, 또 영상들도 그렇게 많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언제쯤 뭔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 하는 뭐 뭔가 만드는 것에 접목을 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했는데, 그 성장 곡선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게 정말 그것을 공부하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공부하는 데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도 들고, 왜냐하면 이게 잘뭐 이걸 당장 내가 이걸 뭐 당장 어떻게 써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배우는 과정이니까, 또 배우는 과정 속에서도 그것이 이게 나한테 이게 뭔지 잘 모르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뭐 사람마다 틀리겠지만은 한 1, 2년이 지나고 이제 제가 요즘에는 그 처음부터 다시 보게 돼요. 2년 전에 공부했던 것을 다시 보게 돼요. 다시. 제가 이거 책도 아주 기초적인 거. 그냥 아주 기본적인 아두이노 기본 부품부터 테스트를 하는 것을 이렇게 다시 보게 되는데, 근데 이제 다시 보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것 같아. 이게 이래서 이렇게 되구나. 처음에는 막선 하나 이렇게 배선하는 것도 힘들고 이걸 프로그램해서 뭔가 하는 것도 힘들대. 이제 다시 보니까 뭐 오늘 다시 이걸
뒤돌아보면서 문제를 해결을 이제, 아, 이게 왜 이런 원리로 작동이 되지? 어떻게 하는 거지? 다시 보게 되니까 이제는 머릿속으로 싹 그려지는 것 같아. 그 순간이 오는 것 같아. 머릿속으로. 아, 이거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작동이 되는 거구나. 네. 이런 것들이 또 이해가 되고 또 다른 또 센서를 연결을 했을 때는 또 비슷한 원리니까. 아, 그 원리가 비슷하다는 맥락이 이렇게 딱 잡혀 있어. 머릿속에 그려지니까 그것이 되게 쉬워지는 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 막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것도 몰랐는데 어느 순간, 그러게 어느 순간 그것이,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구나. 이 센서 여기 있네? 원리는 비슷비슷하구나. 이런 것들이 딱 느껴질 때는, 가 오는 것 같아요.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순간. 제가 왜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넓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작업을 자신의 분야에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으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새로운 분야. 특히나 이제는 뭐 4차 산업혁명이니, 가상현실이니, 뭐 인공지능, 로봇, 상당한 많은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내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뭔가 일에 대해, 이 일도 분명히 변화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어쩌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현재 일하고 있는 것들은 많은 부분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고, 그 시스템, 뭐, 많은 것들이 변화된다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기계적인 자동화 시스템으로 가고, 인공지능이니, 뭐, 여러 가지들로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변화를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를. 지금, 내가 지금 공부하는 이 순간, 이미 이것은 뭔가가 뒤따라와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공부를 안 하고, 한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공부를 해보다 보니까 경험상 뭐 짧은 이런 한 분야의 경험이지만 해보다 보니까 아 어느 순간에는 참또 평온도 찾아오구나. 힘든 고비들도 많이 이렇게 요동치고 하지만 또 어느 순간에는 아 그래 그냥 원래 내가 이걸 하려고 했지. 하려고 했지. 뭐 누가 뭐 알아주는 것이 아니고 원래 이건 내가 하고 싶었던 분야니까 공부를 하는 거고 또 앞으로도 내가 새로운 공부를 하는 것이 도전하는 것이 뭐 그것이 몇 년이 될 수도 있을 수도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또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것들을 습득하고 공부하고 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또 자신감도 또 있지 않을까 라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처음 이 영상이 처음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뭐 결론은 새로운 분야에 공부를 도전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관심이 있다 그러면 작지만 조금씩 조금씩 도전을 하고 어느 순간이 되면 어떻게 보면 뒤처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하지 않는 것을, 새로운 것을 뭔가 하려면은 거기에 시간이 투자되고 어마어마한 그런 것들이 투자되기 때문에 기존에 해왔던 생활, 보다 더 낮아지는, 더 힘들고 낮아지는 순간이 있겠지만은 그것이 쌓이고 쌓이고 어느 순간에 보다 보면은 낮아진 시점에서 서서히 올라가는 그리고 현재보다는 이제는 높아지는 단계로 올라가고 힘들겠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정말 급속하게 또 성장하는 곡선들이 인생에서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요즘 힘든 시기, 힘든 고민들을 하고 있지만 새로운 도전을 한번 해보는 것이 새로운 공부, 도전을 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